아, 근데 진짜 나는 도화가 다시 좀 이렇게 다시 열심히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이후로 지금 너가 안 보여. 왜냐면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백다리가 안 돼서. 왜요? 유명무실한 파트너 BJ네. 그쵸. 그 파트너를 떼고 싶어 했던 것도, 아, 내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 파트너 떼고 싶어, 약간 그런 거야. 아니, 사람들이 맨날 팝이 때려요. 맨날 와서. 아, 진짜? 응. 그럼 좀 떼면 안 돼? 오빠가 그 말. 아, 도야, 진짜 미안한데. 아, 아니, 떼! 제발 좀 떼주면 안 오빠가 돼? 그 단어를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에. 서버 낭비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BJ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서버 낭비되게 얼굴에 팝이 겹나는 떼면 게안 돼? 났나. 근데 그건 넌, 뭐죠, 난, 그게? 너가 팝이 값도 못하고, 이, 트래핑 낭비를 하고 있잖아, 매일같이. 그쵸. 근데 어차피 오빠 이렇게 잘 되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또한대 실수해서 다른 데는 또 쪽지미처럼 이전할 건데, 아, 어? 그래도 너 그동안 왔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부족한 것 같아. 레전드에 대해서 이 대우를 잘안 해줘. 현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레전드에 대해서 대우를 안 해준다고. 도화 정도 레전드지. 뭐가 레전드예요? 뭐야, 2018, 2019, 2020 파트너. 네, 몇년 오빠가 동안 넌 사건 사고 없었잖니. 이때 오빠가 방송 못했을 땐가? 그래. 이때 오빠 여기 아프리카에 못나 왔을 때요? 없었을 없었었지. 때구나. 아, 그때만 제가 쏙쏙 상을 탔네요. 너랑 뭐 접점이 있어야지 뭐. 그래도 왜 한숨 쉬어요? 이건 누구야? 재방송에서 그냥 그거 노래 왔다 갔다 한 거. 아, 탐방 같은 거? 에에에. 야, 이런 건좀그 수익 안 잡히지 않아? 아니, 수익 안 잡히는 게 거의 다죠. 아니, 오빠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오빠 유튜브로 그 배신하고 갔을 때 있죠. 그때 오빠 솔직히 제가 아직도 팬이라고 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아, 그때 네, 그. 너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계속 그렇게 언급해줬을 때 네. 존나 감동했지. 진짜 그랬어요? 그럼 나 아, 진짜 그때 진짜로? 엄청 감동했었어. 솔직히 말해도 돼? 어떻게? 그때 너한테 호감 아, 생기더라고. 진짜로? 진심으로. 나 그래가지고 네그 디바 엉덩이 짤도 내가 계속 고이고이 그림판에다 넣어놨잖아. 내거 저기 폴더에다가. 아니, 근데 나는 이 오빠가 항상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튀고 언제 갑자기 이 행동을 싫어하고 할지 몰라서 내가. 저도 그것 때문에 도아님한테 품쌌음. 이거 아, 봐. 우리 수트님도 진짜요? 나랑 비슷하다니까. 진짜. 이때 도화로 좀 돌아가 줘, 도화야. 부탁 좀 근데 할게. 저거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 뭐야? 와. 인반계리예요? 아, 이거 팬코야? 펜코. 이런 게 있어? 이거 어떻게 아, 내가 좀 찾았어? 약간 엮였다, 방금. 왜냐면, 누가 봐도 인반겔은 인반겔의 그 DC 인사이드 특유의 어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디자인이 있어. 오빠 근데 그 펜콘 거 뻔히 알면서, 이거 인반겔이에요? 이거 뭐예요? 하나 이 말할까요? 지랄하고 있네. 오빠는 맨날 봐서 그런다니까. 맨날 봐서. 아, 그럼 이게 DC 인사이드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로? 저는 PC로 안 보니까. 아, PC로 본 그랬어요? 적도 없고. 그리고 오빠 그랬네요. 죄송한데요. 네. 아니, 돼지 오빠. 아니에요. 말해요. 아니, 난 이렇게 약간 아, 아. 피의식 가지고 있는 게 싫어. 나는 오빠가 무슨 뭔가 피해의식이요? 확실히 도안은 아는데 모른 척할것 같다라는 머릿속에 대가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 도화야. 대가리야. 도화야, 방송 떠나서 얘기할게. 네. 나 너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관심이 관심이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 방송하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얘기할 거 풀어내는데 왜 지랄하세요? 근데 왜 하필 그딴 걸 풀어내냐고. 돼지야. 아니, 이건 너한테 있어서 참그 족적을 남긴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 코스프레계. 오늘 안 그래도 감스트 코스프레 하는데 왜안 갔어? 이거 하기가 값으면 너가 1등일 텐데. 그냥 감스트 코스프레가 뭔지 몰라요. 죄송한데 아프리카 안 너무 봐서. 남한테 아프리카를 안 본다고요? 네. 아, 저 진짜 약간 방송에 재미가 흥미를 잃었다니까요. 그래서 내 방송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뭐 하는지도 몰라요. 또 오빠의 머릿속엔 그렇게 있겠지. 아니, 도화는 진짜.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구나. 아, 그건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닌데, 난 이거는 좀 안타까워. 왜 너무 남한테 관심이 없는 건 좀, 그래. 아, 그래요? 관심 좀 가져줘요. 부탁하는 거예요? 예. 가져줘?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야 내가 당신 그, 예? 매니저 고정 뺀 것도 알거 아니에요. 아, 안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어요. 진짜? 아니, 안 가봐서. 아, 난 진짜 이자를 그때 진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진짜로. 이 아, 레전드가 이거 저 레전드긴 했어.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 오빠가 항상 성격이 또 언제 변할지 몰라서 아니 항상 유튜브에서도 어, 도화가 언급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다가도 아 도화가 유튜브 어, 잘 되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을까봐 괜히 막 아, 저 오빠 또 진짜 또 화내면 어쩌지? 이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 그때 네가 더 잘 나갔어 유튜브가. 진짜로. 그랬어요?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온 거 아니었었어 그 당시에. 아 그랬어요? 아, 하루에 올려도 내가 하루 딱 24시 지나서 한 8만 달이? 6만 달이 그랬었고 너는 막 10몇만 달이 이랬으니까. 아 그럼 잘 아는구나 오빠. 그럼 난 그 당시에 너의 그 나는 그걸 굉장히 봐. BJ들의 유튜브나 이런 거 들어가갖고 아 요즘 조회수 잘 나오는구나.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썸네일이 어떻게 될까? 나 연구를 하거든.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내 채널이. 나 스타일 계속 막 바꾸고 하는데 도화한테도 배울 게 있었지. 근데 그렇게 연구 열심히 해왔는데 60만 지금 정기 씨 피가 더 달달하죠? 아 그럼요. 피는 그렇게 피는 연구를 해도 기왕이면 야무지게 빨아야 돼. 아 진짜 빨 때는 진짜 잘 빨아야 돼. 도화야. 그래서 너가 KP 빨다 실패했잖아. 아 맞아. 그렇죠. 허구한 날 KP 빨고 이제는 누구 빱니까? 빨 사람 없어서 어떡합니까? 아니 저는 이제 빨고 싶은 생각 K도 이제 여자친구 없어요. 생겼는데 이제 누구 빨 거예요? 아니 아직 K 빨 거 한 개 더 남았어요. 뭐요? 그 제가 소개해 줬거든요. 아 진짜? 둘을. 야 그럼 너가 그 사랑의 메신저네. 최고의 그 빨 거 말했어요 K한테도. 이거 한번 제대로 해서 올리겠다라고 말했어요. 야 너가 사랑의 메신저였구나. 야 너 왜 이렇게 발이 넓냐? 발이 넓은 게 아니 저는 모르는 사이였어요. 미도랑 미도 씨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모르는 사이인데 케이가 반해서 아 이게 썰 내가 말해야 되는데 오빠 유튜브 올리는 거 아니야? 또 야비하게 계산적이게? 브레인에? 이렇게 해서? 빨리 얘기해. 아 얘기해봐봐. 안 올릴게요. 그러니까 얘기해봐. 예. 오빠가 인스타로 너무 좋아했어요. 그 미도를. 그래서 K가. 오빠가 이렇게까지 그걸 맨날 말하니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내가 친해지겠다. 이 정도로까지 좋아하면 그럼 약간 K가 그랬겠네. 야 도화야 진짜 이쁘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랬죠. 나 이 존나 좋은 것 같아. 존나 이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먼저 친해졌어요. 그래서 너가 제가 이어주려고 이어주려고 DM을 보냈어요. 야 진짜 의리파네.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이까지 말하고 더 있습니다. 아, 더 진짜 큰 건 말 안 해요, 이 오빠. 썸네일을 K랑 미도님이랑 그, 얘를 잡아 알았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있는 것 마냥 해서 더 올려.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K 요즘 유튜브 잘 나오더라. 좋다. 아 그랬구만. 야 너 진짜 우리파다. 도화랑 친해지면 진짜 뭐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진짜 아니, 돈도 빌려주고 다 해주네. 아니 진짜 진심 같아서 저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진심 같아서. 나 그거 궁금했었어. 왜? 너가 솔직히 실물파란 얘기가 많아. 솔직히 너도 인정하지? 네. 아 이제 자처 안 하니까 좀 마음에 든다. 아 그래. 도화가 실제로 보면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내가 실제로 봤던 여캠들 중에 제일 이뻤어. 진짜요? 이건 진짜로 나 항상 얘기했었어. 도화 진짜 이쁘다. 왜냐면 얘가 약간 개구리상이야. 네. 개구리상인데 화장 안 했을 때는 조금 화장 안 하고 너가 무슨 미용실에서 손바닥 색이 달라졌는데요. 미용실에서 너 그 썸네일 내가 본 적 있었거든. 네. 나 그거 찍어놨거든? 네. 지금도 내 거 그거 있나 모르겠네. 잠깐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이거 좀 잠깐 찾고 있을게요. 도화 씨. 갑자기 얘기하라고요? 예, 예, 예. 네. 무슨 얘기이지? 왜 이래? 합방 초짜처럼 왜 그래요? 예? 아, 네. 다혜 씨 그 매니저인 거 알고 있어요. 매니저분인 거. 아, 다혜는 알고 있구나. 네. 왜냐면은 오빠 아프리카를 쳤는데 또 저 사깁니다. 저 또 사귀겠습니다 해서 내가 그랬거든요 시청자들한테. 이 오빠 또 공개연애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매니저라고 억울하라고 그래서 생각했죠. 억울로 끌 게 없어서 또 저딴 것까지 억울로 끄나 생각했어요. 내가 그런 게 있었구나. 네, 어우 지긋지긋하다 생각하면서. 아, 내가 도화랑 나중에 언젠가 합방하면 내가 이 짤 꼭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뭔데요? 내가 캡처를 하고 찍어서 내가 이제 썸네일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온 거야. 진짜요? 너무 이쁘게. 뭐지? 나는 도화가 제 얼굴이요? 어! 오빠 이상한 거죠? 못생긴 거죠? 와, 진짜 얘는 뭐 정말 모르네. 뭔데요? 아, 제가 버려보여줄게. 아, 이 얼굴 진짜 아니, 얘가 뭘까?
그 화장 안 하고 미용실에서 그 자기 사진을 이제 그 썸네일이 나온 거 있었어. 미용실에서 머리 받으면서 와 너무 이쁜 거야. 무서운데? 아 진짜로. 진짜로 그거 아~ 너무 이쁘더라고. 아 진짜로 아 너무 이뻐서 나 그때 이때 저장해 놨지. 아 진짜요? 어 이때 눈 왜 이러지? 근데 너 좀 약간 그 이 사진은 40기가 있네요. 랩틸리언인가? 약간 불쾌한 골짜기가 살짝 있었네. 근데 네. 진짜 나는 도아가 제일 실물이 이쁘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 네. 왜 나로 놀죠? 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심지어 나한테도. 그리고 진짜 다혜한테 다혜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도아님 이쁘냐고 실제로 제일 이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아 진짜요? 다혜 봤었어? 봤어요. 봤어? 네, 스타 하시던데. 스타 하고 있어. 제 스타크래프트 좋아해. 아 그럴 수 있었는데. 와 진짜로 나는 좀 제일 궁금했던 게 너가 남자 BJ들한테 이거 아무리 봐도 타격감이나 반격이 그냥 졸라 이쁜 다혜인데. 그래서 좀 고백을 받은 적 있냐고요? 고백 받긴 받았겠지 당연히. 나도 고백 받았는데 오케이한테. 진짜로? 와 척척 없는 일 사실화하는 거 아니야? 와 날 너무 병신으로 보는 거 아니야? 너 날 너무 병신으로 본다. 다 장난. 그래 얘기해 봐봐. 아 진짜로 너 그 고백 받은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 난. 저는 엄청 많지 않아요. 저는 근데 확실한 게 아니면 고백했다 뭐 나한테 대시했다 생각 안 해요. 막 그렇게 뭐 이거 물어볼게. 네. 고정 네. 만달이 이상의 남자 BJ가 너한테 고백을 한 적 있다 없다? 없다. 메이저? 없어요. 없어? 만달 이상은? 네. 5천달 이상은? 지금 폼으로? 고백이라고 보성이는 제외할게요. 보성이는 그거잖아. 저 우결이었잖아.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뭔가 마음이 있었던 건 있었죠. 아 서로 왜 안 사귀었어? 글쎄요. 내가 맞춰줄까? 뭔데요? 주위에 언니 BJ들이 신우이지를 존나 했을 거야. 맞지? 아니 야 걔는 안 돼. 진짜 여러분 야, 거짓말 안 하고. 과거 어땠는 줄 알아? 오빠 진짜 야, 정말, 인방겔러. 걔 정말 더러운 애야.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이거 아니야? 이거요. 진짜 인방겔러들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분명 걔네 걔네끼리 나 다른 BJ들 욕했을 거다. 상상 망상 추측하는 거. 그럼 왜 썸을 탄 거야? 네? 썸을 탔었어? 썸 탔죠. 썸 탔어요. 썸 탔는데 왜 안 됐어? 결국은 왜 안 이어진 거야? 그냥 그 모든 걸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말할 수는 있거든요? 아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네네. 개인적으로는 안 궁금해. 알 필요 없었거든. 왜냐면 이제 나는 진짜 그래. 진짜 이런 BJ들 사생활 이런 부분 난 절대 안 물어봐. 왜냐면 나는 안 들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고 막 그럴 때도 되게 많았거든. 아 그건 맞지. 맞아. 굉장히 어떤 BJ와 어떤 BJ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막 술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어. 듣고 나니까 존나 충격적인 거야. 맞아. 거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니까 술도 못 마시겠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야. 그래서 씨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안 본눈 삽니다. 막 지워버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런 좀 그 사생활적인 얘기는 절대 그냥 안 들으려 그래. 한기로 흘리려 그러고. 저 쌈피한테 펴도 가도 되나요? 네. 아 근데 진짜 도와요. 좀 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어? 괜찮아? 아니 전 여기서 아무것도 안 불편한데 저는 오빠만 제일 불편해요. 아예 싸웠네. 아 저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아 장난이에요. 아 진짜요? 장난이에요. 아 내가 좀 토크 스타일이 도와요. 나 어떻게든지 시청자를 진짜 장난, 진짜. 좀 시청자분들 재밌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인드 때문에. 오빠. 장난 같아요? 아 장난. 알지? 알겠어요. 네. 잠깐 담배 피고 올게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피셔도 돼요. 아니야 너 간접으면 하잖아. 네 그냥 유일하게 또 담배 안 피는 여캠이 도아야 여러분들. 오빠 척척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냥 나가서 피세요. 와 진짜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하네요. 방송 냄새 맡아보세요. 방송 냄새요? 맡고 싶지 않아요. 정말 맡고 싶지 않아요. 뒷담이요? 제가 어떻게 감히 호터 오빠를 뒷담해요. 저 오빠 발작 버튼 언제 또 다시 돼가지고 또 언제 또 다른 사람 싫다고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제가 함부로 욕하지 않겠습니다. 뒷담.
입냄새 한번 맡아보라고요? 방밥? 방석? 진짜 제발 한 번만 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제 방석 맡으면 좀 미안한데 100% 냄새 날 것 같아서요. 번만. 100% 냄새 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저 돼지새기가 제일 뱀이같이 생겼지 도아야?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뜨겁고 와 땀이 여기까지 난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뜨거워. 여기 뭐 온열 있는 건가? 와. 중간에 맡아. 어? 아 맡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맡아도 될까요? 나였어도 남용 생긴다. 표현이요? 햇반 가져와. 약간 엉덩이를 들었는데 엉덩이가 아직 쫀득쫀득하게 엉덩이가 아직 있는 듯한 느낌인데 거기에 약간 오늘 방송 냄새 맡고 코트가 실어졌다. Yes or no? Yes. 오늘 방송에서 약간 11시 50분 아 10시 50분 넘어서 일어나 가지고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앉아 있는 방석의 냄새 느낌? 뭐야? 네. 나 역캠 좀 소개시켜 주면 안 돼? 오빠 역캠이야? 소개해 달라고요? 안 시켜 줘도 돼요? 아일 보장하는 마늘 부르고 있는 별일 없었어요? 아니 너 진짜 어떻게 보면 BJ 여BJ 마당발이잖아. 응? 좀 소개 좀 시켜줘요. 오빠 진짜 근데 BJ랑 만나고 싶어요? BJ? 네. 나 만나. 나 요즘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꼭 BJ랑 만나고 싶냐고. 어? 일반인도 있어? 그냥 맞춰주는 거야 지금? 아니 와. 그냥 궁금해서. 아니 맞춰줄 수는 없고. BJ랑 만나고 싶냐고. BJ? 네. 나쁘지 않지. BJ랑 사귀고 헤어지면은 나 좀 우결을 하고 싶어. 사귀고 헤어지면 우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사귀면서 네. 방송이랑 같이 가고 싶어. 이제 약간 그 코트 지금 빌드업 하는 거야 도아야? 아 아니야 도아는 솔직히 나는 도아를 좀 미워 약간 그냥 장난식으로 미워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우와 심포도야. 이소부화 중에 그거 알지? 방석에 동산 여우가 있는데 저 나무 위에 있는 열매가 포도가 존나 진짜 맛있어 보여. 근데 어차피 내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아 저건 맛없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아 진짜로? 그래서 괜히 그냥 아 그냥 저럴 거다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왜? 난 무시할게. 난 좀 그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좀 도화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지. 도화 좀 왜냐면 전에 방송 냄새 맡고 정 떨어져서 소개 안 시켜. 너 방송 냄새 맡았니? 네? 너 방송 냄새 맡았어? 아니요. 아 나 이거 빨았는데? 잠깐 내가 맡아볼게. 여기 맡았어. 여기 맡았어? 아 여기 맡았어요. 여기? 네. 아 씨발. 아 씨발 나 왜 이러지? 난 똥을 닦는데 왜 똥 안 닦는 사람 같지? 아니 그냥 방송 냄새 왜요? 아니 애들이 내 방송에 그게 그 여자 게스트가 오잖아 무조건 방송 냄새 맡으라 그래. 내가 여자 게스트 혼자 있거나 그러면 아, 그게 약간 내 방송의 밈이야. 그냥 방구 오지게 달겼잖아. 좀 소개를 좀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소개야 뭐 언제 한번 시켜줄게요. 아 진짜로? 네. 아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어요? 나 좋아하는 스타일? 네. 나는 너가 봤을 때 좀 솔직히 너처럼 깨끗한 사람. 소리 없는 방귀. 너처럼 깨끗한 사람. 예스. 방송 냄새 안 나는 사람? 너처럼 깨끗한 사람. 아니 오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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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깨끗함의 기준이 뭐예요? 울지 마, 도아야. 나는 BJ들이 다 너한테 깨끗하대. 도아 진짜 깨끗하지. 다 그러던데. 아 진짜요? BJ들이 다 그랬어. 어떤 깨끗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사생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지 않을까? 왜? 그냥 궁금해서. 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응. 아니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살짝 꼬아서 듣는지 모르겠는데. 아 절대 안 꼬아. 절대 안 꼬아서. 일부러
일부러 지금 비꼬는 건가? 아, 꼬는 거 아니야.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어. 그래서 좀 뭔가 도화처럼 그 순수하고 약간 좀 깨끗한 약간 그런 이미지. 예. 맨날 척척한다 그러잖아요. 아, 이건 방송이라서 이렇게 한 거지. 솔직하게 내가 뭐 진짜 너한테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재밌게 하려 그랬어. 도화는 약간 척척 있다. 하나, 둘, 셋. 없어. 진짜? 도화는 진짜 그런 거 없어.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얘는 그냥 얘 자체가 마인드가 그거야.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민폐 끼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일단 기본 있어. 기조로 깔려 있어 얘는. 보니까 남이랑 싸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진짜. 네. 어. 근데 아니 근데 저 많이 성격 변했어요. 옛날에는 약간 쌈딱이었어? 아니요, 옛날에는 쌈딱이 아니고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아...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도 그 쳐내지 못했어요 그냥. 아...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된 척척이었죠. 아... 싫은 사람이 있어도 놀 수 있었어요 전. 도와야. 근데 이제 안 되죠. 도망가라. 완전 그 성인군자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 네, 그래, 오빠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만약에 시절 있었다면은 그때 이제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전 지금 이제 안 그래요. 죄송한 도화 씨. 네? 제가 당신을 싫어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홍, 그냥 얘, 그냥 얘를 들면. 야, 난 네가 피해식 같다. 내가 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진짜요? 진짜지. 난 도화, 아, 난 도화 좋아하지. 어. 그때 아니. 그래서 시청자 수 많이 찍고 너 그때 막 팸이 아니라고 막 해명하고 그럴 때도 이죽거리면서 봤잖아 방금. 근데 참 신기하게 코트 오빠가 어 들어 이 방송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때 했었는데 오빠가 딱 들어왔었어. 코트 저거 소개해드리려고. 왜냐면 오빠는 뭔가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근데 BJ들 좀 그런 게 있어. 연락 잘 안 하고 좀 이렇게 지내고 좀 뭔가 교류 없이 조금 시간 지나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전 이제 없어요. 그냥 이제 그런 거 나랑 연락 안 되고 안 맞으면은 그냥 안 맞는 사람. 그냥 너 그냥 좋을 대로 생각해. 이런 마인드. 네. 이제 그게 잘 안 됐는데. 이제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됐네. 아니 그 마인드 장착된 지 한 2년 됐어요. 2년 됐어? 네. 아이고. 그 전까지는 완전 그냥 한 사람도 나를 싫다고 하는 말 자체도 싫었어요. 원래는 뭔가 나를 미워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싫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난 미워하면 난 내가 더 미워한다 마인드. 아 진짜? 네. 그럼 이제는 좀 싸우겠다? 네 싸워요 요즘. 도화한테 시비 걸면 좆되겠다 어떤 BJ건. 죽을 수도 있죠. 오. 그래서 막 뭐 인스타 같은 데다가 막 인스타 같은 데다가 아니 근데 어? 그래도 그건 내가 실수한 누가 내 같은데. 동생을 건드려? 아니 맞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내가 신입 때 하도 무시당했던 적이 있어서 혹시나 신입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 있으면 나 진짜 두 발 벗고 나서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얘가 의리가 좋네. 항상 그래가지고. 하고 있다가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준비해라.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잘 알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그냥 내가 확 적은 거지. 너무 정의롭네. 정의가 넘치다. 정의롭고 싶어 했는데 그 정의가 잘못된 정의에 붙여졌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미움을 줬어. 말 더럽게 많네. 오빠 이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해요 방송에서. 50명이랑 무슨 대화를 해. 너 그때 뒤지게 까였잖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해시태그 BJ도 싹 다 모아놓고 와 누구도 나한테 안 그러는데? 이러면서 근데 BJ들 중에 약간 좀 위치를 보고 그 사람을 약간 좀 이렇게 까고 약간 이런 사람 좀 있나 보네. 약간 위치가 좀 낮으면 낮을수록 약간 하대하고 너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구나. 저 진짜 너무 싫어요. 약간 그 못났었을 때 생각 못하면서의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살아 숨쉬는 게 진짜 싫어요. BJ의 인성을 보려면 그 사람이 잘 됐을 때를 봐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개판으로 했잖아. 작년에 진짜? 개판으로 해가지고 인맥관리 그지같이 해가지고 아니 막 아니야 얘기하세요 예. 아니 막 풍선을 많이 받거나 뭐 시청자가 많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성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그래서 뭔가 계속 평소에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곳에 불똥이 튄 거야. 맞아. 이 비슷한 일 있으면 무조건 정의로워야지 했는데 잘못된 사람한테 잘못되게 튀어가지고 사람들은 와 네가 뭔데 일진인 척하냐 하면서 난리가 난 거지. 앞으로는 그럼 도화는 내가 참 좋아하는 동생이 있고 친구가 있고 뭐 언니가 있고 이래. 근데 그 사람이 좀 이제 어떤 BJ들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저번처럼 생겼어. 이제 또 인스타로 그렇게 할 건가요? 아니 이제는 알아봐야죠.
아 이제는 알아보고 네, 전화해가지고 제대로 알아보고 무슨 일인지 솔직히 말해서 그 상대방 BJ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그렇게는 아니죠 한번 우리 서클한테 한번 혼나보실래요? 아니 그렇게는 아닌데 네. 그냥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였기도 했는데 사실상 이거 처음 신입한테 아. 신입한테 야 너 닥치고 춤이나 춰 반말로 이거 싫잖아요 그럼 바로 쳐야지 그러니까 그걸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웃긴 상황이었던지 몰랐어요 아 진짜? 그 친구가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 너 그래 얼마나 BJ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하대받고 너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이런 대우 받을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또 저기 했니 또 어떤 비애감을 느꼈겠구나 걱정하지만 내가 인스타로 싹 다 불러가지고 혼내줄게 아니 그렇게는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 이제 도와 이제 진짜 빡치겠다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아니 왜왜 예. 왜, 아니 그렇게 뭐 알 수도 있지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맞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혼냈어요 제가 잘 모르는 그분을 근데 도와 같은 친구가 내 주위에 있으면 존나 힘이 돼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싸워주잖아 아, 근데... 난 이게 난 진짜 너무 좋아 도와야 네? 나도 그 서클에 넣어줘 없어요. 그 서클 없는 서클이에요. 없는 서클이에요. 그냥 그 친구를 아는 사람만 말했다고. 없는 서클이라고. 아 진짜로? 응. 어. 근데 그때 내가 적었던 BJ들이 전부 다 욕먹어가지고 다 사과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저 때문에 사과했죠. 그랬구만. 네. 그럼 나도 나중에 뭐 그런 좀 억울한 일 있거나 그러면 도와 너가 좀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 아 이제는 그때는 너무 생각 없이 했던 거고. 이제는 많은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아, 넣어야지. 그때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난 도아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두 발 벗고 나설게. 에? 왜? 그렇게까지 굳이 안하셔도 아, 나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로요? 그럼. 왜요? 아니 너 진짜 억울해하거나 뭐가 그런 게 있으면 네가 말을 잘 못하잖아. 아, 나 불러 그럴 때 가가지고 내가 정리해주고 다 이렇게 얘기해줄게. 진짜요? 그럼. 나 나름대로 그래도 BJ 사이에서 논리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거 어 맞잖아 네, 어 나 그런 어 나 난 도와주고 싶어 아 진짜요? 근데, 진짜로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일 안 만들어야죠 그냥 그래 뭐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네, 그리고 도와야, 이제 이런 워낙, 그 뭔가에 다 그냥 경험인 것 같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냥 내가 못 견디는 것 뿐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을 그래서 계속 똑같은 자리인 것 뿐이지 뭔가 견디고 뭔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하면 되는데 하긴 도화 신입 때 누가 도화한테 가가지고 아니 저기 뭐 춤이나 추세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없지 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도 괜히 막 누가 와가지고 뭐 술주쟁뱅이 마냥 야 노래나 불러봐 뭐 이러면은 진짜 기분 나쁘지 오빠 옛날 인성이었으면 오빠 찾아갔어요 나? 네 오빠 옛날 인성이었어 그치 오빠 진짜로 아 너 어디 살아 바로 매니저 주고 얼린 상태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너나 나나 성격이 죽었다 맞죠? 어 성격도 많이 죽었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려다 보니까 맞지? 성격대로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그럴 텐데 네 맞죠 저는 성격대로 질러요 근데 제 생각엔 어 그래도? 네 개인 방송에서는 개인 방송에서? 네 어 근데 네가 성격을 그렇게 질러도 밉지가 않아 근데 어 오빠 방송을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재밌게 봐서 오빠가 한번 오빠한테 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1회 딜을 하면 오빠는 백 몇십까지의 딜을 하잖아요 아 대로주고 나는 이제 그냥 나, 상대방이 들어오면 난 이제 10배로 돌려준다 네. 코트는 실력에 비해 성격만 있어서 문제지 근데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막 말하면은 채팅창인데 야 니는 얼굴 안 봐도 보인다 여드름 득실득실하고 어 뒤에 목 뒤에 아, 상대방 떼꿍, 약간 떼꿍을 좀 끼고 목 뒤에 떼꿍을 껴가지고 막 이런 말 있잖아 인신공격하면서? 네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걸 내가 배워서 계속해요 잘못된 건데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떡해요 나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 이제는 막 뭔가 인신공격 그렇게 저급하게 하는 것보다 너는 좀 나음당한 새끼구나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넌 나음을 당했구나. 오빠 너무 저주 같은데요? 너무 말이 좀 무섭지. 네. 어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차라리.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고. 차라리 떼꿍물이 나와요. 차라리. 너를 가르치신 분의 문제다. 너가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지. 무서워. 근데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네.
갔다 오세요. 반찬 어디 있죠? 제 맨 끝방에 있습니다. 네. 어. 맨 끝을 좋아하셔서 오른 좋아하시네. 어, 그래도 얘들아 진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저는 오늘 솔직히 약간 한 진짜 솔직히 한 뭐 5,000달이 뭐 6,000달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얘기 귀 기울여주시고 예 이렇게 좀 토크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의자, 근데 얘들아 니네가 좀 불편할 수 있긴 해. 왜냐면 내가 계속 이제 좀 1대1 합방하다 보면 좀 약간 까고 토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 좀 하는데 좀 약간 내가 좀 세게 하고 좀 그렇게 한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줘. 어 방송 냄새 맡으라고? 도와꺼? 이거? 입으로 다해 나오나요? 아, 야, 근데 안 되겠다. 야, 따뜻하다, 방석이. 뭔가 이 방석이 도화가 앉았던 이 온기가 내 손에 이게 전해진 게 이게 좀 난 좀 그렇다. 어, 포상이다. 어깨 포상. 하면은 논란 생겨. 도화는 맡아도 되는데 나는 맡으면 안 돼. 이게 이제 그거야. 어, 난 이 온기 느낀 것만으로도 어, 어깨 포상이다. 이게 나라다. 아, 근데 진짜 도화 존나 이쁘다.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잘했을까? 어, 아 내가 괜히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물이 제일 이뻐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진짜 여러분 난리 날 걸. 왜 개 웃기냐?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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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3시가 돼. 고백갈기라고. 아니 근데 도화는 솔직히 얘들아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 너랑 다르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도화 같은 경우는 감성되고 손바람으로 맞는 건 괜찮을래요. 도화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그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절대로 이제 뭐 남녀 관계 막 약간 이런 거로 나랑 일도 엮이려고 안 할 거야. 어 이건 너네들이 알잖아. 내가 뭐 찐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잖아. 어 도화는 사실 내 입장에서는 진짜 그거야. 양심이 없는 거야. 내가 도화를 뭐 좀 좋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는 너무 그거야. 어 그치. 물어보기까지만 해볼까? 케미가 좋아요? 아 진짜로? 어. 아, 도화가 탁감이 좋다니까 여러분들. 네? 어, 너 방송 냄새 맡아보라 그래갖고 맡으려고 그랬는데 네. 맡았으면 이제 기사 날까봐 못 맡았고. 왜요? 왜 기사 나요? 이님 닮았담 스껄스껄스껄. 기사 나지. 왜요? 그 여비제이가 앉았던 방송 냄새로 이렇게 맡으면은 되게 좀 그거지. 어.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뭘요? 방송 냄새 맡아도 되냐고요? 맡아도 돼요. 아니야 안 맡아. 어떻게 맡아? 맡아! 너 진짜 맡으면 돼? 아니 근데 그럼 이건 어깨 포상인데? 그럼 근데... 시원하게 맡을게. 이거 제 방송 원래 습관이 돼. 도화야. 네? 어떻게 너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냐? 진짜요? 어. 진짜요? 너 엉덩이에도 향수 뿌려? 아니요. 와 얘는 진짜 앉은 자리도 향기롭네. 진짜요? 어. 모르겠는데 진짜요? 아니, 뻥이 약간 똥꼬냄 자세 약간 좀 이게 좀 비릿한 향이 살짝 나네요. 예 장난이고. 아 근데 야 그래도 나 진짜 오늘 너랑 한 거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 대본 더 준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오빠 토크로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아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어갖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게 아니고 그래도 오늘 와 오늘 오는 거 잊지 않았지라는 카톡 한 개 보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늘 어. 방송하는 거 맞나? 이렇게 했는데 한 10시 반 넘어서까지도 연락이 안 와. 11시까지 오라 했는데 그래서 어 뭐지 방송하나? 아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진짜? 네. 야 근데 굳이 우리 같은 프로 방송인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나? 아 난 도화는 그냥 뭐 당장 뭐 내일 보자. 오빠 내일 몇 시야? 뭐 11시쯤? 좋아요? 난 이건 줄 알았는데. 뭔가 또 잘못된 것 같은데. 아, 내가 그냥 뭐 네 방송 냄새 맡은 것 같고 지금 저 괜히 아, 어떻게든지 그냥 아, 도덕적으로 올가매려고 뻑간 뉴스에 제보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야. 그만하세요. 제보할람 제보해. 왜 그래? 제보할람 제보하세요. 남녀 평등 왜? 실행한 겁니다. 진짜 왜 그러는 그리고 거야? 나는 진짜 이 도화를 몇 년 동안 알면서 그래도 한 5년 이상 도화를 알면서 오늘이 진짜 어깨 포상 느낌이에요, 진짜. 왜요? 네 방송 냄새를 맡았잖아. 나 정말 어 너무 왜? 아니 오빠 저도 뭐 좀 주세요. 야 너 이거 벤티 사이즈인데 이걸 다 먹었어? 야 다가 커피 존나 처먹네. 아 도화야. 아 이거 1리터짜리인데 이걸 다 처먹었어? 아니 근데 이거 말고는 또 혹시 음료수는 없어요? 야 하나 더 타줘. 아니, 커피 좋아한다. 잠 안 올까 봐. 아 그러면 나를 커피를 타주고 도화는 돼지 감자 줘.
돼지 감자? 어 여기 난 요거 먹거든 무조건 물 먹을 때. 어 오빠 뭐 광고예요? 광고 아니야. 광동에서 나한테 어떻게 광고를 줘? 아 진짜요? 이게 그 저기 그 좋대. 돼지들한테 좋대. 아 진짜요? 야 근데 나 도아야 너 어떻게 자기 관리를 이렇게 잘하냐? 어떤 자기 관리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얼굴? 어 연예인들 중 여자 배우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같이가 한 뭐 같이 나이가 먹어가고 막 이러는데 어떤 여자 배우는 아주 확 가버려 얼굴이. 그래가지고 막 주름 생기고 얼굴이 막 못생겨지고 막 이러는데 흘러내리는데 안 그런 연예인들 있잖아. 진짜 나이가 먹어도 야 어쩜 저 나이 먹고도 저렇게 이쁘지? 뭐 김사랑 씨라든지 이런 분들. 도아 넌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야 진짜? 나 너 연예인 같아 보면은. 아 진짜요? 어. 아 존나 이뻐. 저 솔직히 너 정도면 제일 이쁜 거야. 진짜요? 오빠 그럼. 왜 갑자기 저 이상한 왜 이렇게 띄워주냐고? 네. 할 말 없어서. 진짜 진심입니까 당신? 아 진짜 할 말 없어요? 아 장난이야 진짜로 진짜 이뻐. 나 그리고 담배 피면 잠깐 다혜 방에 갔다 왔었거든. 네. 야 어떠냐 실물 진짜 이쁘지 않냐 했더니 와 제일 이쁘다. 아 진짜요? 그동안 우리 집에 왔던 여자 BG 중에서 제일 이쁘다. 여자 BG 많이 안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왔었어. 아, 엄청 진짜요? 많이 왔었어. 어. 아니 그냥 자기관리 비법이 뭐야? 저는 뭐 피부과도 가고 아 아니, 피부과 아니고 뭐 성형외과도 가서 뭐 리프팅 같은 것도 하고 하죠 다 하죠 저도 성형외과도 가고 피부과도 가고 피부과는 솔직히 근데 피부과는 안 가요. 피부과는 안 가고 네, 피부과는 안 가고 보톡스 뭐 그런 거 보톡스 맞고 뭐 리프팅도 하고. 아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구만. 너가 다니는 그 병원이 이제 연예인 분들도 다니시는 곳이야? 어, 네, 뭐 연예인들 그렇죠. 연예인들도 다니죠. 너 협찬 받는 거야? 아니 협찬 안 받았어요. 아, 다 네 사비로? 다 제 돈으로 해요. 야 대단하다. 근데 자기 관리 너무 잘하긴 해. 얘는 진짜 연예인 했었어야 되는데 왜 연예인 안 했어? 아, 저 연예인에 대한 생각 자체도 못했어요. 우리 집이 그 예능 쪽으로의 생각 자체를 못해요. 아 집이 약간 유서 깊은 그런 좀 그런 가문인가 보네. 네, 저 어머니 뭐 하시노? 어머니 집에 계세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빠 회사 다니시다가 그만두셨어요. 뭐? 에? 대단하네. 에? 어? 에? 회사 다니다 그만두는데. 아 아니 대단하네. 어 좋은 거지. 정년 퇴직하신 거잖아. 네. 부럽다. 왜? 뭐지? 왜? 왜? 너 왜 이렇게 채팅창을 봐, 도아야? 네?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너 이렇게 채팅창 왜 이렇게 계속 보냐? 그냥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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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다 먹여 살린다기보다 아빠도 근데 저 유튜브 한번 해보라 그래서 아빠도 유튜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응. 그럼 아버지 닉네임 도아 아빠? 아니. 그러면? 서말 닷대라는 탁구 방송. 아빠 탁구를 좋아하셔서. 체육 집안이네. 어떻게 보면 도아도 당구 개 잘 치잖아. 내가 아빠 당구 아빠한테 배웠어요 저. 너 근데 그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구 뭐 사구 삼구 이런 거 치잖아. 네. 이런 거 보면 너 좀 고등학교 때 좀 놀았니? 고등학교 때요? 어 사실 뭐 당구 치고 이런 게 나는 그 일진들만 다니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농구인가요? 농구 같아요. 당구 치는 게 근데 당구 친다고 논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니 막 농구 같고 학교 끝나고 당구장 가가지고 막 짜장면 때리고 막 그랬나 보네. 남자애들이랑 삼삼오 모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남자애들은 없었고 여자애들끼리만. 응. 근데 농구 같아요. 일진이었어 너? 아니 일진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당구장 갔다 하면은 일진이라고 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가 어디 그 경남? 관광고. 관광고등학교. 네. 그건 뭘 배운 그 뭐 그런 학교야? 관광산업. 네. 아. 그래서 학교도 그냥 무조건 우리 집은 저 뮤지컬과 가고 싶었거든요. 너 진짜 잘할 것 같다.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거 말하고 나서 그거 아빠한테 말하고 나서 아빠랑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우리 집은 예능이 절대 안 돼요. 아버지가 안 돼 이래? 네. 그럼 아버지한테 반항할 수도 있잖아.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근데 나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아버지가 뭔데 제 앞길을 그렇게 저기 하십니까? 예? 그땐 그랬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말만 들었어? 그냥 아예 그냥 아빠 말을 안 들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엄청 엄격하시네. 어렸을 때. 아버지 지금 유튜브 하시는데 그럼 너 아버지한테 따지지? 아니 근데 아버지 왜 유튜브예요? 지금은 아빠가 너무 순해요. 아.
성격이 좀 많이 바뀌셨구나. 어렸을 때는 왜냐면 우리를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었지. 애들인데 어떻게. 몇 남 몇 녀? 몇 녀야? 언니랑 저 있어요. 언니랑. 언니는 무슨 일 하죠? 언니는 회사 다니죠. 회사 다니시고. 뿌링클 집안이랑 비교하면 언니, 안 되지. 언니 한양대 나왔어요. 한양대학교? 응. 야 공부도 잘하고 약간 좀 그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다 보니까. 근데 막 그런 것 같아요. 화목한 집안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도아 아버지 채널 한번 들어가 보자. 서말 닷 돼. 서말 닷 돼. 돼? 네 탁구방 그 밑에 있네요. 유튜브 하시고 동영상 750개나 올리셨구나. 아빠가 조회수도 잘 나오시는데? 아 내가 아빠한테 어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아빠가 평생을 직장 다니시다가 그 직장을 안 하게 되고 나서 아빠가 우울증이 왔어요. 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오시잖아요. 평생에 그렇지, 그렇지. 일을 하다가 할 게 없어지니까 이제 갑자기. 그럼. 그래서 아빠가 좋아하는 거 유튜브로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진짜 아버지 대단하시다. 왜냐? 여기엔 네 얘기가 1도 없어. 맞아요. 그래서 와. 아빠가 그 말도 잘 안 꺼내요. 제 딸은 도하다 이거. 왜냐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민폐 끼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싫대요. 이야 진짜 쩐다. 짱이죠. 야 너가 그러니까 별... 예를 들어서 막 전기랑 합방했다 막 이런 거 안 올리죠. 우리 아빠는 야 대단하시다 진짜. 이게 조회수도 꾸준한 거 보니까 그 그 뭐야 고정 고객이 있네. 네네네. 고정층이 있네. 야. 맨날 한국에 있는 탁구 방송을 거의 대부분 가서 아빠가 생중계해요. 우리 엄마도 요즘 유튜브 한다고 난린데. 아 진짜. 자기의 인생을 한번 어렸을 때부터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보고 싶대. 그 얘기를 썰 풀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어. 왜요? 엄마 얘기를 누가 궁금해하냐 이거지. 관심 없잖아. 누가 관심 있어 해 우리 엄마 얘기를. 그래서 해보라고 하지. 난 아 난 절대 안 하겠어. 다 해보라 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아 난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 감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 나는. 사실 어른들은 감이 없어요. 이제 이런 그 딱히 뭐 인터넷 방송 쪽으로 좀 그런 거 같아 나는. 어르신들은 좀 약간 나는 민방 쪽은 감이 없는 거 같다 난 그런 생각을. 아니 근데 맞지.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그래도 그래서 아빠가 수입이 많이 나오진 않아도 행복해요. 이렇게 뭔가에 정말로 일의 느낌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한다는 느낌을. 그럼 영상 올리고 또 댓글들 보면서 이렇게 또 소통하고 그런 게 또 하나의 낙이지. 맞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해하세요. 되게. 야 쩐다. 도화가 참 다르게 보이네 여러분들. 왜요? 어? 왜 다르게 보여요? 아니 나 약간 좀 너가 왈가닥 느낌이 좀 있었거든. 아 진짜요? 근데 그러니까 좀 도화도 약간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질풍노도의 시기도 좀 있었고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건 있었죠. 아 있었어? 그런 질풍노도는 다 있었지 않을까? 너도 막 좀 이제 좀 흑역사 같은 게 있어? 근데 흑역사라고 하기에는 저희 집이 너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긴 했지만 저는 한 9시 되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긴 했는데 이걸 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과거를 은근히 본단 말이야. 왜냐면 그 과거를 보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그동안 왔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일대기를 보면은 연대기를 딱 보면은 너가 좀 약간 지금은 이뻐 보이고 지금 참해 보이고 막 이래도 과거에 좀 약간 아니 근데 저도 고등학교 때 당구장 가고 했다니까요. 야, 아니 당구장 갔다 그래도 거기서 뭐 담피고 그러지 않았잖아. 넌 태어나서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 아니 대본 적은 있는데요. 아씨. 아니 펴봤다 이게 아니고 대본 적은 있잖아요. 아 또 편 것도 아니고 대본 적은 있어? 네. 그게 뭐야? 아니 이렇게 담배를 폈다 이런 게 아니라. 코트형 요약 도화의 그동안 이미지가 반날날 이미지 였는데 가정도 화목하고 평범하고 정상적인 집안에서 잘 자랐다. 그니까 얘는 그게 그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느낌이 이제 있네. 있어요. 근데 근데 왜냐면 이 모든 걸 또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이제 알았다. BJ들이 너가 깨끗하고 되게 순수하고 이렇다는 얘기에 대해서.
난 공감한다 이제. 뭘 뭘? 너랑 대화를 오늘 방송 해보니까, 어 딱히 나빴던 게 없어 너 보니까. 억울한 것만 있고 그랬지. 네, 억울한 것만 말하는 거지. 바르게 살았네. 근데 오빠 너무 바르게 살았다 막 이렇다 뭐 이렇다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칭찬이 제일 무서워요.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면 어떡해. 아 너의 어떤 그 추악한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겠다. 지금 방송 보면서 추악한 과거라고 해봤자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전연바라? 근데 또 이렇게 뭔가 나한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페미 얘기 또 올라온다고요. 아 그래? 네 또 올라와요. 아 페미 좀 그만해라. 페미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제발. 야 난 지긋지긋하다. 너가 스스로 페미 나 페미 아니라고요 페미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게 꼴보기가 싫어. 아 진짜요? 뺨 따고 말이야. 근데 너무 짜증나서. 아 너 남자였잖아? 응. 그럼 나 진짜 뺨 따고 후려 때렸을 거야 진짜 방송에. 그만해 씨발로마 이랬을 것 같은데? 진짜로 이제 그만 저기 미안한 곳에 노출한 아이가 많네요. 아 우리 K가 7인이답게 씨발놈. 아니 근데 저 약간 그 일 있었잖아요. 아 우리 7인이답 멤버네. 그게 뭐야? 7인이답 아, 그래. 야 이제 와서 물어볼게. 너 그 닭이 그렇게 양이 작았니? 7인이답 때 K 없었는데. 너. 아 나는 있었지. 아 맞아. 아 이 새끼는 말 이렇게 더럽게 못 알아듣네. 병신 새끼도 아니고. 아니 말 좀 똑바로 들어. 네가 병신이겠지. 아니 이 새끼 존나 멍청하지 않아? 말하는데 말 이렇게 더럽게 못 알아듣네. 아까부터도. 너 지금 세 번째야. 병신아. 아니 진짜로. 아니 뭐래 병신이. 아 진짜 7인이랑 멤버잖아. 네. 야 너 그때 닭 먹었잖아 도아야. 네. 야 솔직하게 말로다가 약이 네. 닭이 양이 작았니? 장난치지 말고 솔직하게. 네. 씨발 진짜 아 씨발 진짜 너는 알잖아 나의 어떤 그 억울함을. 아니 맞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7인 2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웃겨서 내가 막 그때 그래 어감이 또라이 끌렸어.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안주를 시켰는데 안주가 과자가 왔네. 채팅창에서 역사 왜곡 실패를. 아니 왜 다들 야. 안주는 진짜 거대하게 거창하게 사람들 막 자기 방송 키면 해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린 거의 가출팸이었어. 과자가 막 왔네. 과자에 막 술 안주로 과자가 왔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맥주가 뭐지 하고 맥주를 봤는데 아 제일 싼 필라이트가 왔네. 그랬지. 그래서 얼마나 순수하냐. 아,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순수해. 맥주도 먹어본 적도 없고 대 누구랑 술자리도 가져본 적 없으니까 아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 얼마나 소박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제는 뭐 게스트 오거나 그러면 야무지게 차리죠. 예 네, 진짜로. 순수했었어 그때. 아 재밌었는데 근데. 맞아 그때 재밌었어. 그때 재밌어서 저희 1박을 더 했잖아요. 셀리랑 너랑 세아랑 나랑 그때 저 진우 형이랑 이렇게 멤버였지. 맞아 맞아. 진우 오빠가 야 근데 그거 생각해 보니까 너랑 나랑 참 그래도 어떻게 지금까지 명목 유지 잘하고 크게 어떤 그 저기 없이 잘 여기까지 왔다. 네. 축하한다. 뭐야? 아니 우리 어떻게 보면 그 살아남은 자들 아니야? 맞죠 맞죠. 그치 진우 형 지금 다른 플랫폼 갔지. 어? 그렇잖아. 맞죠. 세아 지금 계속 자꾸 방송을 쉬고 막 잘 안 하지. 살아남았다기보다는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죠. 넌 죽은 적 없어. 아 그래요? 넌 진짜 죽어볼래 한 번? 아니요 무서워요. 절레. 너는 아직까지 그 센나락의 맛을 못 봤어.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뭔지 알아? 왜? 너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이야. 아 그래요? 오빠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럼? 나는 똑바로 살지 않았는데 안 걸린 거지. 입막음을 잘 시켰잖니. 와 근데 오빠 약간 지금 요즘이 약간 한 제3의 코트의 느낌이지 않아요? 전성기? 뭐 네. 이런 거? 네. 아 글쎄? 뭘 해도 재밌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제 나도 그렇게 됐어. 나도 원래는 커뮤니티 민심 존나 신경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누가 나한테 떠들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쓸 건 유튜브 민심. 사실 유튜브 민심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맞죠. 유튜브 민심 중요하고 내 팬 민심 중요하고 뭐 내 생방송 민심 중요하고 난 그거밖에 없어. 다 신경 쓰는데요? 이 사람들만 신경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 아이고, 천개로
머리뜨더님께서 나있다 나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캣박이 형님들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가 K랑 제일 친하구나. 응 K 뭐 친한지 다 친해요. 근데 K 진짜 유독 친한 친구 끼죠. K가 이제 너한테 막 욕 안 해? 너 그것 때문에 존나 삐졌었다며? 아니 네 맞아. 근데 같이 욕해요. K가 근데 욕할 때 그 톤이 있어. 야 네. 휘발려나. 네, 네. C가 너무 세요. 알죠? 너무 천박해. 네, C가 어. 싫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약간 K가 목소리가 약간 하이톤이다 보니까 네. 약간 날카로워. 어, 그래 야 이 휘발려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천박하고 저기해 보이죠. 상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휘발려니를 이제 할 때 그냥 뭐 그냥 도한테 야라 이 휘발려나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어? 야 좀 약간 좀 그 타격감이라도 좀 있는데 K가 좀 너무 날카롭다. 아니 날카로 처음엔 날카로워가지고 막 뭐라 했었죠. 근데 이제 같이 해요. 아 너도 이제 K한테 욕해? 뭐라고? 야 내가 K야? 야 씨발려나? 한 뭐 씨발로 막. 아 그래? 네. 오, 너 욕하는 거 되게 비호감이다. 오빠는 욕 안 해도 비호감이에요. 주둥이 튀어나와가지고 욕할 때 굉장히 비호감이야. 너 욕하지 마라. 어, 너는 그 착한 모습 그게 좋아. 아 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우리 콧박이들 사랑해 이 씨발년들 이렇게 하지 나는. 아 진짜 비호감이다. 비호감? 진짜 비호감일 때가 언제인 줄 알아? 도화검둥님에게 천박한 욕을 멈춰주세요. 제일 비호감인 거? 언제? 자기 아는 지인 좀 욕 좀 먹었다고 그거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가지고 저격한 게 더 비호감이야. 오빠. 어? 더 심한 거 하나 가져요? 어 해봐. 아. 뭔데 나 없어. 아니요 이건 너무 커서 제가 날아갈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어, 네 아는 소스 뭐 있어? 나에 대해서 아는 소스? 시발 돼지 저는 신어드 새끼야 왜 욕해? 친구로 그래 친구로 그렇게 했던 건 있지만 저는 나라적으로 아 그러진 않았어요. Allahu Akbar 이거 근데. 죄송합니다. 무지의 죄였어요. 예. 이제 난 진짜 이제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 일 이후로 네. 인생을 깨달은 거야. 진짜 바닥을 딱 쳐보니까. 근데 맞아. 뭐 뭔가 사람들한테 많이 혼나고 이렇게 해보고. 그럼. 그때. 그럼. 코트도아를 조합으로 제로초 한 번 가자. 조회수 실제 50만가. 이러면 맞아. 안 되구나.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딱 느껴. 맞아. 도아는 제로투 뭐 저 좀 재미 좀 봤나? 제로투로 다들 재미 봤잖아. 네, 재미 봤는데. 어. 제로투 나름대로 재미 봤어요. 등산 아줌마 버전? 네. 너 진짜 감 더럽게 없다. 맞죠. 넌 참 좋은 몸매와 좋은 얼굴을 놔두고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일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털털하지도 않은 털털한 척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저도, 뭐 랄랄님이야? 저도 여러 가지 어. 그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 썸네일부터가 더럽게 재미없네. 오빠 더럽게 재미없죠. 근데 봐봐요. 어. 오빠 50명 중에. 어. 8명이 우리 가족이 봐요. 아 그래서 고모, 큰고모, 엄마, 아빠, 부산이모 그리고 어. 창원이모 이렇게 막 이모들이 다 보니까 어. 뭔가 가족들이 보면 좀 그럴 것 같긴 해. 저도 그것도 하고 싶거든요.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막 야한 얘기? 어 19금 토크. 왜냐면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19금 토크 나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걸 못 하겠어요. 잘하는데? 아 언제 끝났어? 아직 남았어? 이거 몇 개 받고 했어요? 저 이때 아마 2만 몇천 개 3만 개 받았을 거예요. 이야 도화 대단해. 이 옷은 어디서 났어? 이 대상 대상트 이거. 아 저건 집에 있던 거. 아 등산을 다니니? 아니요 등산 안 나요. 옛날 체육대회 때. 아 옛날 체육대회 때 이렇게 입었어? 아프리카 체육대회 오빠 못 왔을 때. 아프리카 못 왔을 때 어. 그때? 네 제로투로 그래도 10만 찍었으니까 재미 봤네. 네 맞아. 내 거 제로투 봤어? 못 봤지? 봤어요. 되게 비호감이던데요? 이게 은근히 날 비호감이라고 계속 그러네? 어. 아, 맞아. 나 인정할게. 어. 가족들 아이디 알려달라고 하고 블랙하라고. 그건 아니지. 아, 그건 그래. 왜냐면은 또 이모랑 고모들이 내 방송에 또 낙을
낙이에요. 큰 거 보는 편의점 하시는데 편의점 오는 손님들한테마다 계속 내 방송을 보여주세요. 오는 분 오는 분 막 또 그런 재미가 있어서 너무 막 행복하게 또 살아가는데 내가 또 그렇게 하면 또 그래서. 도화도 이제 나이 32인데 너 이제 결혼 생각 진짜 없는 거야? 아니 결혼 생각은 있죠. 사람이 없다는 것뿐이 결혼 생각은 언제 있어? 언제나 있어요. 가족들이 원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야? 가족들이 원하는 남자는 내 성격 받아주는. 너 성격 그렇게 못났나? 독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람들이 항상 다 그래. 평소에는 다 괜찮다가 한번 욱하면 상처되는 말을 한대요. 너가? 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어, 진짜 너 욱한 모습 내가 한 번도 못 봐서. 욱하면은 만약에 오빠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그래서 막 참고 참다가 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상처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나쁜 욱함이 있어요. 완전 미친년인데? 그니까. 야, 너 왜 그 나이 처먹고 그따위 성격으로 살아? 아니 진짜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야, 어떻게 그 아직 안 고쳐진 거야?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러니까 사람 기질이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 죽는 것보다 힘든 게 성격 바꾸는 거래잖아.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격은 바꿀 수 있대, 오빠. 저도 그렇게 생각, 성격 바꿀 수 있댔어요. 척척하면 바뀌어. 고영은 아니, 우리한테 처맞은 게 있어서 면역이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제 흥은 욱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욱하는 거. 네. 가족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 정도면 또 엄청나게 심한가 보다, 싸우면은. 한번 욱할 때 좀 욱해요. 하, 좀 무섭네. 너랑은 싸우면 안 되겠다. 난다. 너랑 싸우면 큰일 나겠다. 싸우지 마라. 싸울 일 없겠지. 왜냐면 이제 너랑 나랑 싸울 일 있다. 그럼 이제 너랑 친한 사람이랑 뭔가 관련 있거나 그런 거겠지. 아마 너랑 나랑 싸울 일 없어. 그러니까 그 뭐지? 저번에 딱 이런 욱함. 그 할아버지랑 저 같이 벌써 너랑 결혼하고 신혼여행 망상한다.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되게 거슬리는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왠지 나뭇가지로 막 놀고 있었는데 아 왠지 우리가 할아버지랑 나랑 같이 지나갈 때 아 뭔가 까불까불거릴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네끼리 이렇게 나뭇가지로 장난치다가 할아버지 눈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욱했죠. 그 모습을 보고? 네, 그 모습에 정신이 계속 신경 쓰고 있었는데 할아버지한테 조금만이라도 건드려봐라 이 생각 하고 있다가 그럼 걔네들은 사과 안 했어? 사과했는데도 못 참았죠 제가. 이거 미친년이다. 그래. 왜냐면은 도야 너는 정치인을 해야겠다. 왜요?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저랑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고. 아 진짜 도야는 어디 정당에 들어가야 돼. 아 그냥 저는 이건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예민해요. 아니 사과했잖아. 네. 어떻게 하라고? 안구를 뭐 이식을 해주리? 어떻게 해주리? 근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냥 가자고. 그냥 가자고 제발 가자고 할아버지 눈 잡으면서 가자고 가자고. 너가 그렇게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걔네들 혼내고 사과할 도리 도리할 거 다 끝냈으면 네가 할아버지 그냥 모시고 할아버지 제가 뭐 저 하늘 안가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늘 안가라도 좀 데려가고 어? 그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욱하는 걸 못 참고 막 엄청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거 보고 그냥 가자고 그냥 가자고. 그랬구나. 굉장히 정의롭네, 도화가. 아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청 예민해요. 할아버지가 우더른한테 잘못한 사람들 보면 존나 빡치는구나. 진짜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니까 차라리 뭐 애기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좋아하잖아요. 애기들한테 잘못했다 그럼 다 같이 엄청 노해줘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막 많이 노하시는 사람들도 없고 저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너무 예민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너 그런 콘텐츠 하면 되겠다. 왜? 어제도 보니까 지하철에서 어? 친할아버지? 예, 친할아버지죠. 어? 근데 아, 나 이런 거 보는 거 안 좋아하는데? 이 젊은 여자 할아버지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했거든. 아, 왜? 왜요? 이유가 뭔데요? 몰라. 근데 너 저런 거 보면 진짜 화나잖아. 아, 너무 화나요. 이때 욱해요, 저는. 이럴 때. 그러면 너가 약간 그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한문철 TV처럼 약간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 있지? 응. 그런 사람들 적용하는 콘텐츠를 하자. 아 아니요 아니요 유튜브 올려서 제가 지금 저도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그래요? 아 너 죄 너도 죄 지었어?
도문철 TV 하면 되겠네. 아니 저 제 생각에는 저도 사람들이랑 많이 싸우고 막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재수 없어. 너도. 아, 넌 진짜 그 월크래 마인드가 배어 있다. 도와야지. 잘 나가기만 하면 너는 진짜 성공할 삐리다. 왜냐면 마인드가 갖춰져 있으니까. 얘는 준비돼 있는 애야. 아,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몰골대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가만히 그냥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합방 나가고 재밌어요. 합방하면 전 재밌거든요. 도화가 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아, 저는 이제 한숨이 나온다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뭔? 왜? 뭐 그냥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지금이 좋아요. 전. 아, 뭔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아, 뭔가 야망을 이제 가지려고 하면. 네. 아니 그렇게 하다가. 또 뭔가 살짝에 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 뭔가 손가락질 받으면 우리 가족들이 나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막. 도아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AS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인방판을 떠날 때가 됐다. 아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럼 왜 이거 붙잡고 있어? 떠나고 싶죠. 그럼 떠나 인방계에서. 아니 근데 돈은 벌고 있잖아. 돈 때문에 한다. 저는 솔직히 그냥 조용히 만약에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 있으면 진짜 결혼하고 아이 보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 너는? 저요? 좀 차분하고. 차분하고. 방송에서 냄새 안 나고. 아 벌써 컷하면 어떡하냐? 한 네 번째 정도에서 컷해주면 좋잖아. 좀 더 끌어주라고. 장난. 진짜 차분하고. 차분하고 솔직히 둘만 있어도 재밌고. 수트업. 일단 예의 발라야 되고. 솔직히 이성이랑 노는 거에 흥미가 떨어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뭔가 좀 다 놀아본 사람. 진짜 흥미가 떨어진 사람 진짜. 그냥 그 말대로 아 난 이제 그만 놀아야 되겠어라는 게 아니라 진짜 흥미가 떨어진 사람. 아 그리고 너한테만 흥미를 갖는 거지? 나한테만 흥미가 좀 더 좋죠. 그래? 스님은 어때 도화야? 스님은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 근데 도화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그게 있네. 말에 그 이제 참 많이 겪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 같네. 이 남자 저 남자 다 겪어보고 나서 도화도 이제 뭔가 데이터가 딱 나왔네. 아니 그쵸 데이터 나온 거죠. 좀 만나보고. 누가 내 얘기하냐? 저 뭐 잘생긴 사람도 만나보고요. 만나봤어요. 잘생긴 사람도 만나보고 뭐 만나봤었는데 근데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한창석 씨는 어때? 둘이 있을 때 재밌는 거. 둘이 있을 때 재밌게 해준 사람. 심심하지 않는 거. 둘이 있어도 말이 통해서. 말이 통해서 둘이 있어도 심심하지 않는 거. 얼굴을 진짜 안 보네. 저는 얼굴은 나이 들고 늙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주름져요. 오빠 똑같이 주름지고 나도 똑같이 주름져. 결국 다 비슷한 얼굴 형태로 바뀌어 어차피 나이 들면. 그래서 요즘은 사실 얼굴 본다고 해도 그렇게 욕을 안 먹어. 맞아. 오히려 솔직하다는 얘기를 듣지. 아예 안 보는 거야? 아예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호감 정도는 돼야죠.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형 지금이야. 기준이요? 기준? 얼굴의 기준. 얼굴의 기준이요? 어. 사람으로 쳐야 되죠. 오빠가 말해도 해주세요. 누구든. 최군. 최군 오빠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얼굴. 아니 얼굴 얘기야. 얼굴은 얼굴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 얼굴 멋있고. 말을 꺼낼 필요가 없다. 얼굴은 최군 오빠 얼굴만 보면은 살 빠진 만약에 살 빠졌으면 최군 잘 생겼어요 엄청. 지코 형. 지코 오빠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아무리 얼굴 안 봐도 지코 형처럼 생기면 안본 적이 그러네. 아니고. 아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지. 도화는 솔직히 얼굴을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도화 네가 이쁘니까. 이쁜 사람은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딱 호감이면 돼요. 근데 잘생겨도 비호감인 사람 있어요. 잘생겨도 비호감인 사람. 달라. 그 외모의 피라미드를 보면 맨 꼭대기층에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가 이쁜 여자를 만나는 거지. 도아는 아, 맨 위에 꼭대기층도 만나봤으니까 이제 그런 외모 쪽 말고 뭔가 진짜 맞아. 근데 만나봤어요.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 만나봤어. 이효리, 이상순 이런 커플 만나봤어. 보면 둘이 좋아요. 진짜 좋잖아. 근데 그게 둘이 있어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눈 돌리고 싶은 이 생각이 없는 안 드는 거지. 둘이 있어도 너무 재밌거든. 좀 재밌게 해줄게. 아니 재미는 있지 않냐 난 근데? 재밌는데 오빠 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나 온오프 심하지. 방송에서는 재밌는 사람인데 둘이 있을 때 방송이 아닐 때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재미가 뒤지게 없는 사람이지. 아 진짜? 왜냐면 나 온오프가 심하고 그러니까 방송에다가 에너지를 쓰길 좋아하지.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여자랑 있으면은 나를 좀 이렇게 그 편하게 해주고 내가 쉰다는 느낌을 줬으면 좋겠는 거지. 내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똥꼬셔하고 내가 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공들이는 이게 싫은 거지. 둘이 있으면 존나 응응한 새끼야. 공들이고 싶은 정말. 여자가 있으면 좀 달라질걸요 오빠도?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 이제 좀 같이 있을 때 좀 날 쉬게 해주고 좀 편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좀 좀 연상의 여자들이 좀 약간 그러잖아. 그런 걸 좋아. 챙김 받는 걸 좋아하지 나도. 휴식 그러니까 쉬는 날에는 그냥 탱자탱자 그냥 바로 그냥 누워서 잠만 자고 이런 거. 실내 데이트해도 좋지 않아? 너도 해봤잖아. 저 실내 데이트 좋아.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도. 그럼요. 아니면 이제 호캉스를 간다든지. 근데 BJ들은 대부분 실내 데이트를 많이 하지. 분위기에서 풍겨주는 맞아. 행동 그러면은 도아는 실내보다 실내를 좋아해. 실내를 좋아해. 표정 잘 짓는 여자 좋아해. 저도 사실 실내를 좋아하긴 해요. 단둘이 있는 거? 네. 그럼 단둘이 있을 때 자기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야 좀 내가 괜찮은 그 풀빌라를 좀 이렇게 잡아놨는데 좀 이쁜 거 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의상 준비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해줄 것 같은데. 내 예비 신부한테 그만. 와. 나 오늘 디바 코스프레 코스프레 영상 보고 나서 좀 보고 싶은데 자기야 오늘 좀 그거 좀 입고 와주면 안 돼? 라고 하면 그거 좀 옷을 가져와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내 앞에서 입어달라고 하면 입을 것 같은데요? 이야 왜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진짜 나를 위해서 그거 입어준다라는 게 맞잖아. 아 그게 그 엄청난 건가? 그럼 나를 위해서 입어준다는 게 굉장히 괜찮은 여자네 도아. 난 굉장히 콧대 놓고 약간 좀 그런 싸가지 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제가 오빠 아니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을 수 있는데 난 남자친구한테 싸가지 없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애인한테 싸가지 없게 보이는 건. 야. 그거 왜 오늘 그건 너무 별론데 그건? 진짜로? 응. 왜 콧대 놓게 그렇게 해요? 자존감 없는 사람이 자기 애인한테 콧대 놓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맞는 말만 하고 넌 세상을 몇 년을 산 거야? 뭐야 갑자기? 진짜 어른 같아. 너 진짜 인생을 깨달았구나. 어떻게 놀고 어떻게 살면은 그렇게 인생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야 오빠 비꾸는 거예요? 안 비꿔요. 왜 자꾸 비꾼다 그래요? 얘 진짜 대단하다. 그 막 해답을 다 안 해. 그래 나이가 들었는데 오빠 저 32살에 이 정도로 철이 든다? 이거는 이제 도안 진짜 결혼할 삘이다. 아니 결혼이야 뭐 언제든 하고 싶죠. 근데 진짜 둘만 있어도 재밌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얼마 안 될걸요? 안 되겠다. 뱃살 사이에 반지 꺼내자. 진짜로 여자다. 진짜 근데 그게 힘들어요. 둘이서 있는데도 재밌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 난 근데 솔직히 재밌게 해주면 얼마든지 재밌게 해줄 수 있거든. 난 웃기는데 특화돼 있는 사람이라서. 아 진짜로 얼굴만 봐도 웃기게 해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오빠는 아예 그냥 그때 이후로 아 웃긴 사람 좋아한다니까 괜히 욕심나네 씨발. 아니 진짜 그때 이후로 여자 만난 적 없어요? 없어. 그 마지막 분. 나 요즘 몸도 외롭고 맞아 마음도 외롭고 미치겠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로 여러분들. 경찰을 부르라고요? 아니 넌 왜 재밌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랬니? 차라리 잘생기고 좀 키 크고 모델 같은 사람 좋아한다. 아니 재밌는 사람이라기보다 둘이 있어도 그만해. 둘이 있어도 심심하지 않는 그런 재미.
진짜 난데. 오빠 둘이 있으면 그 방 꺾으면 재미없는 사람이라며. 아니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 코드형의 욕망의 향아리 발동 온. 아, 근데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니까 좀 약간 좀 괜히 막 그 저기가 생기네 여러분들. 예. 돼지 컷. 좀 끊어주면 안 돼, 이 끈을? 네? 어? 끈이요. 어, 전 100kg 넘어간 돼지 싫어요. 아, 100kg 넘어간 돼지 싫다고 말하라고. 어. 네, 싫어요. 엉덩이에서 냄새나는 사람 싫어요. 네, 방송에서 냄새나는 사람 별로예요. 왕인 고백으로 됐어요. 이제 정신 차려졌다, 얘들아. 이제, 이제 알았다. 이제 다시 어, 돌아왔어. 2월 전시, 2월 전시. 아, 진짜 그 또 뭐 밥 먹었니, 너? 저요? 응. 야, 근데 사실 둘이서 밥 먹는 거 노잼이야. 네. 아, 알았어요. 어, 네. 그지? 네. 뭐 노래 부르자. 네. 나 노래 부르, 난 너랑 노래 부르고 싶었어. 네, 근데 사실 밥 먹었어요. 어, 진짜? 충전했어. 나도 먹었어. 아, 진짜요? 어, 잘됐다, 휴. 휴쌍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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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아, 유유코도 아직 와, 그 실패. 내가 오빠 오늘 보는 거 맞아요? 라고 했는데 그거 씹고 그냥 밥을 먹어버렸네, 그냥. 누구랑 먹었어? 저요? 응. 저 혼자 먹었는데, 집에서. 뭐야? 진짜? 응. 왜 혼자 먹어 밥을? 그럼 누구랑 먹어요? 매끼를 다른 사람들이랑 먹을 것 같은데 나는. 매끼를? 아니야. 근데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가끔 같이 먹어요. 아, 진짜? 네. 어. 그래. 뭐 먹었니? 고기 먹었어요. 고기? 나도 고기 먹었어. 진짜 잘 시켜 먹어요. 나도 고기 먹었어. 뭐 먹었는데요? 나는 저 오겹살. 아, 진짜 저 청정살. 진짜? 네. 집차 들어간다. 야, 나중에 밥이나 먹자. 밥 먹고 좀 뭐 그 여름에 뭐 그런 거 어때요? 왜? 뭐 이렇게 좀 뭐 놀러 가 저번 그 칠인이당처럼 이렇게 저는, 한번 놀러 가는 저는 거. 언제나 콜이에요. 진짜? 네, 저는 그리고 여행 가는 방송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네. 그럼 비키니 좀 챙겨 가주면 안 돼요? 시청자 좀 뭐 펌핑 좀 시키려면은 그래도 도화 비키니가 치트키 아닙니까? 비키니는 말고는 안 될까요? 비키니 말고는 저 어떤 비키니, 거? 저 비키니 방송 해본 한 적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미션이라고. 아, 미션으로? 네, 그러니까 K랑의 미션이었어요. 오. 노래가 나왔는데 좋아요 1000개 이상 찍어주면은 비키니 방송 혼자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넌 노래를 위해서 비키니를 입구나. 네, 그때 돈을 그때. 위해서가 아니라 네. 별풍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노래. 야. 그래서 1000개를 또 K가 진짜. 찍어줬어. 하는 사람이 됐네. 아, 왜 이래 오늘? 아, 자꾸 칭찬하면 또 씨. 안 돼. 칭찬 받으면 좋지 않아 근데? 아니요, 안 좋아요. 왜? 넌 까는 진짜. 것도 싫어하고 칭찬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 왜 그래? 까요 오빠. 까는 게 나아요. 까? 예. 네. 비응신 같은 년. 지 노래 얼마? 지 노래 내는 게 뭐 뭐라고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비키니까지 해가 좋아요 천 개 받은 거? 그거 다 네 비키니 보고 아무도 네 노래 안 들어. 그게 팩트야. 아니 근데 비키니 입기 전에 1000개 받은 거야 바보야. 아 진짜? 1000개 받고 비키니 입었다고 바보야. 그거 저 네 노래 망했잖아. 망했지. 근데 노래 망했다. 망했는데? 노래 망했대. 오빠도 잘 되시다 왔잖아요. 나 라디오에 내 노래 나왔어. 신청곡으로 해서. 신청곡이잖아. 넌 어디서, 신청곡이요? 어디서 틀어준 거야? 아, 신청곡 도아의 어 네 노래 제목 뭐야? 저 그냥 오늘 하루. 도아의 오늘 하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한데 음원 사이트에 오늘 하루라는 노래가 없는데요? 아, 다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무슨 뭐 인디 가수인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거 틀어주겠죠? 오빠도 뭐 그 뭐야 김치찌개 그 노래 뭐였지?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 노래 뭐였지래. 어떻게든지 한번 까보려고. 된장찌개를 좋아해. 근본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오빠 노래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노래였으니까. 리메이크죠. 그 사람이 똥 뜬 상태에서 오빠가 들고 가서 아우 야, 야비하고 파렴치하게 음악에 대해서 일도 모른다. 진짜. 이 짱구 창법 주제. 아닌데? 창법 좀 바꿔라. 좀 어? 바꿨어요 그래도. 아 진짜? 왜냐면은 진짜 한번 배워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너무 못 부르는 것 같아서. 난 도아 음감은 진짜 칭찬하고 싶어. 아, 진짜? 음을 되게 잘 잡더라. 오. 음정이 되게 좋아. 따로 배운 게 아닌데 그 정도 한다는 건 너가 그 노래에 저기가 있다는 거 아니야? 저기 있겠죠. 재능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죠. 아니 진짜로 재능 있다고 봐. 왜냐면 도아 노래 듣는 거 좋아해 나는. 오빠는 배웠어요? 나 안 배웠지. 맞아요? 응. 난 타고났지. 타고난 것도 맞아요? 둘이 오늘 노래 배틀 내기걸 안 되겠다. 장난! 야, 진짜. 왜 발작한데? 아니 이런 음악에 음도 모르는 이런 피레미가.
어? 왜 이렇게 발작한데? 아 윤군일 때? 아 윤군일 때? 어떻게 보면 와. 음악 BJ 대표하는 게 도화야 여러분들. 진짜 오빠 윤군일 때 그때 그 인생에서 제일 말랐을 때예요? 아니에요? 나 진짜 말랐을 때 사진 보면은 봐봐요. 나 엄청나. 내가 그때 말고 성지고 성악과다 깝치지 마라. 보여줄게. 말랐었다고? 아 구라 이거 얼짱처럼 우와 나야. 잘생겼다. 나 이거 나야. 이거 나야. 나 많이 말랐었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많이 보여줬어. 아니 그래도 보여주라고요. 그래도. 아 그래? 제 유튜브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빨리. 어. 그래 이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못 봤던 사진. 어. 우와. 근데 난 이게 잘생겼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쵸. 어. 지금에 비하면 잘생겼던 거지. 어. 장난 장난. 자. 와 오빠. 어? 어때요? 무슨 생각 들어요? 그냥 세월의 풍파를 맞아도 거의 6톤 트럭급으로 맞은 거지. 아니 근데 오빠 대형 사고가 난 거야 나. 오빠는 살찌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나 아니야. 나 방송을 살쪘다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얼굴 옆으로 이게 줄여가지고 그 캠바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하면 절대 안 돼. 그 당시에 몸무게가 82kg였어 지금 몸무게가 115kg고 와, 네. 진짜요? 2, 30kg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캔발로도 안 돼 여러분들. 저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니 굳이? 하긴 이제는 지금 오빠 캐릭터로 방송하는데. 아니 나는 솔직히 살 빼면은 팬들이 더 좋아할 거라는 건 알아. 근데 살 빼는 게 너무 힘들고 먹는 게 너무 좋아 도와야. 나는 왜? 여자 그러니까 여자 뭐 돈 뭐 음식? 난 음식 고를 것 같아. 아 인정. 어, 나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 나 오늘도 그 고기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 나는 행복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네. 버트 형님 오늘 도화님 어. 닭의 새끼 있습니까? 없어요. 도화처럼 이렇게 별풍선 못 받아갖고 막 어떡하지 막 이게 아니라 나는 별풍선 못 받아도 그냥 그날 방송 잘 끝내고 맛있는 거 시켜갖고 먹고 맛있는 거 다이가 해주면 먹고 난 이게 너무 행복해. 아니 오빠 별풍선 못 받을 때 알죠 찐텐. 그 막 요즘 착코이니까 착코인 척하면서 별풍선 언급하면서 약간 사리면서 얘기. 이 새끼 내 방송 안 봐요. 이 새끼 내 방송 안 보고 이 새끼 다이가 누군지도 몰랐어. 다이를 모를 정도면 여러분들 남의 방송을 안 봐. 아예 봤었어요 오빠 한 번. 비서인 건 알아? 네? 다이가 매니저, 비서. 매니저. 어 매니저 어 비서. 응. 너 비서 있었잖아. 너 매니저 있지 않았어? 있었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는 행사 때문에 매니저가 필요했거든요. 행사 엄청 들어왔구나. 전 축가 행사가 엄청 막 지역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을. 그러면은 축가 하나 이거야? 이거야? 뭐 큰 거 말하는 거예요? 어. 아, 아니지 어. 그렇게 안 아, 예 네, 이거죠. 이거? 응. 이거 바꿔요? 응. 야, 너 이렇게 몸값이 이렇게 많이 부풀려져 있니? 그러게요. 장난이 와이 많이 받네. 노래 한 곡에 노래 한 두어 곡에 그 정도 받는 거면은 응. 너 그 축가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이제 축가용 노래도 많이 연습을 했을 거고 축가 노래도 많이 불렀을 거 아니야? 응. 나 듣고 싶다. 아니 근데 축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한 가지만 부르거든요. 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대부분 슬픈 노래를 좋아할 것 같지만 밝은 노래를 좋아해요 축가할 때. 요즘 아 요즘 트렌드가? 네 밝은 노래를 좋아해요. 막 슬픈 노래를 안 좋아하더라고. 나는 좀 약간 좀 행복한 그런 느낌의 행복한 노래를 좋아해요. 행복한 노래. 네. 어 그럼 도화랑 노래 좀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괜찮죠? 어 노래 한번 야무지게 갑시다. 네 마이크 한번 갖고 올게요. 네 아 네, 당연한 거 아니고요. 원래. 야, 나 근데 나 예전에 좀 살 좀 빠지지 않았냐? 근데 솔직히 진짜로. 맞아요. 진짜로? 옛날 뱃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 그지. 그때 진짜 뭐 아픈 사람 같았었지. 네, 네, 네. 어. 그때 진짜 배 발로 차고 싶었어요. 진짜? 네. 난 네 면상 걷어 까고 싶던데. 어, 진짜요? 어, 재수 없어 가지고 일진 노래하고 그랬잖아. 아 대박. 필름의 결혼식장 때 거기 뭐 일진 노래 그랬잖아. 어, 여자 세 명 네 명이랑 나와가지고. 아 그때 그거 어. 오빠가. 어, 지금 뭐 되게 잘난 것처럼 무슨 실세인 것처럼 막 돌아다니더라고 여러분. 아 진짜. 강남 바닥에 소문났잖아 여러분들. 아 진짜로. 어, 재수 없다고 얘. 아 어, 아니 그때 기억에 계속 있었나 보네. 기억에 계속 있었나 보네. 아 장난 억까 억까 나는 약간 억까를 많이 해야 돼.
아, 그래야 진짜? 토크가 잘 돼. 근데 알겠으니까 오빠 재수 없으니까 마이크 주세요 빨리. 네, 예,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그걸 이쪽으로 좀 가져오세요. 이쪽으로. 네, 예, 이쪽으로 좀. 어, 싹. 어, 어, 재수없어. 음질 기가 막힌다. 뭐야, 정말. 오늘만큼은 진짜 이 50만 원 이어폰. 네. 그리고 이. 딜 넣을 때 숨 좀 쉬자. 2만 원짜리 이어폰. 오늘만큼은. 네. 50만원짜리 당신 쓰세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건 내가 너무 많이 써갖고 어 냄새나 너 이거 써라 그냥. 아 어, 괜찮아 안 좋으세요. 아 그래 그래. 너는 이제 장비빨 안 받잖아. 아무거나 주세요. 도안은 진짜 장비빨도 안 받고 대단 아, 전... 그 진짜 그게 있어. 이거, 이게 왼쪽이야. 이게 왼쪽이야. 형 둘이 쌈 불러줘. 아니야 나는 좀 나 레파토리를 나도 아, 연구하긴 해야 되는데 오빠 근데 귀 터질 것 같아. 어 지금은 시끄럽지? 네 어 어 저 어, 재수 없어요 지금. 어. 어때? 어 됐다. 어 어 네. 다행이다. 나 재수 없어? 네 좀요. 넌 재미도 없어. 재수도 없고 재미도 없어 너는. 와 씨 짜증나. 와 진짜 짜증난다. 남과 여 불러줘. 어. 아니 재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 재밌다 근데. 아 어 재수 없어 이런 거. 어. 아니 뭐 부르게. 아니 도화도 노래 진짜 많이 불러. 자기 방송에서 삘바도 막 3, 4시간 불러. 오랜만에 도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불러줘. 얘도 그리고 그 진짜 성대 차력쇼를 잘해. 노, 목 성대가 되게 탄탄해. 그래서 목 안 쉬잖아. 에, 근데 저는 성시경 같은 노래 잘 부르고 싶은데 사람들은 락을 좋아해요. 지르는 거? 에, 근데 또 제 목소리가 그게 어울려요. 아 근데 성시경 같은 목소리가 좋아. 요즘 트렌드가 근데 약간 속삭이는 듯한 그거긴 해. 이제 네. 이어폰 세대라서 네. 그렇잖아. 도아야 이어폰 냄새 맡아봐. 아 그만 좀 냄새 충들아. 축닥치고 좀 방송 좀